교통수단, 이동수단은 과학기술의 집합체고요. 우리 일반인들의 생활에 가장 근접한 과학기술의 결과물입니다. 무인 자동차의 장점이 뭘까요? 술을 먹지 않습니다. 졸지 않습니다. 기분 나쁘다고 어디 돌진하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안전하다는 거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쉽고 재밌고 거기에다가 유익하기까지 한 과학 강연 프로그램 사과나무의 저는 유시연입니다. 여러분 벤츠 들어보셨죠? 그리고 마흐바우도 들어보셨죠? 그거 다 뭐예요? 그렇죠. 자동차 이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 자동차 이름이 나오게 된 유래가 있습니다. 칼 벤츠 그리고 다임러라는 자동차는 코트리프 다임러, 그리고 비렘름 마흐바흐라는 사람들의 이름에서 따온 건데요. 이분들이 바로 이 위대한 자동차 발명가 그리고 과학자들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도 새로운 형태의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앞으로 나올 자동차에는 그분들의 이름을 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오늘 강연해 주실 이 교수님의 이름을 딴 자동차가 나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오늘의 강연자 차두환 박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나중에 차두원 차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네, 꼭 나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왜 그 저희 어렸을 때로 생각되는데요. 네. 전격 제트 작전이라는 드라마가 그렇죠. 있었어요. 근데 그 드라마에서 키트 도와줘 하면은 자동차 나갈 때 삥 나타나는 그런 무인 자동차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무인 자동차가 혹시 앞으로도 가능하게 될지 우리 관객분들을 보고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당시 제가 아마 초등학생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차가 굉장히 도로에 많지도 않았고요. 종류도 다양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스포츠카가 더구나 시계를 통해서 이제 작동하는 영화 같은 경우에는 어른이나 어린이 굉장히 관심거리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2000년대 들어서 한 25년이 지났는데 현재 그 많은 무인 자동차들이 키트와 같은 차들이 전 세계 테스트 주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라든가 사물 인터넷 발전에 따라서 아마 스마트 와치로 차를 조작하고 부르는 기술들이 이미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머지않은 시간 내에 우리 주변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하에 있는 차한테 키트 나 10분 후에 내려가니까 에어컨 좀 미리 틀어놓고 있어. 뭐 이런 얘기를 그렇죠. 할 수도 가능하죠. 있겠다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예.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공회전은 좋지 않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자동차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 우리 차두환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차두원입니다. 저는 인간공학이라는 것을 전공을 했고요. 혹시 들어본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인공공학이라는 전공은 그 다양한 시스템이나 서비스들이 사용자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체계 시스템 공학입니다. 저는 그 공부를 하면서 무인 자동차를 사실 한 4년 동안 연구를 했었고요. 지금은 사실은 기술 경영이라는 공부를 좀 더 하고 기술과 과학기술 정책의 매칭을 통해서 좀 더 사람에게 어떻게 좋은 기술과 정책을 펼 수 있을지를 연구를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그림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 그림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저는 이틀 전에 알았습니다, 사실. PPT 만드느라고. 예, 맞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노동력을 대신을 해서 이동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해왔습니다. 지금 저 스케치 같은 경우에는 프로펠러 동력을 이용해서 이제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카트, 일종의 자동차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카트를 1480년도에 이제 굉장히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가고 공학자고 기술자고 여러분 잘 아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제 발명을 했고 컴퓨터 기술이 좀 발전이 되면서 옆에 있는 이제 그 디지털 모델링이 나오고 아마 여러분이 실제 장난감으로도 구매를 하셔서 장난감으로 구매를 하셔서 조립을 하실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1480년도인데요. 제가 400년만 점프를 할게요. 이게 지금 보시면은 마차 같죠? 이게 마차 같지만 이게 사실은 세계 최초의 자동차입니다. 기존의 마차 위에 아까 아나운서분께서 말씀하신 칼 벤츠와 마이바흐 다임너가 개발한 가솔린 엔진을 얹어가지고 최대 시속 16km입니다. 시속 16km면 지금 뭐 작년이지만 그 당시엔 굉장히 획기적인 기술이었거든요. 그리고 저 차에 있는 장치들이 현재의 자동차들의 기능을 거의 가지고 있는 현재 자동차의 원형입니다. 이름도 페이턴트 모터바겐이고요. 1886년에 특허를 받아가지고 현재 자동차의 하나의 부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50년, 70년만 제가 또 다시 점프를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1990년대 중반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그 사이에 이제 자동차 업계에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포드 같은 경우에 모델 T라는 자동차를 1908년부터 양산을 해가지고 자동차의 대량 생산 시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니콜라스 테슬러라는 그 천재적인 과학자가 전기 자동차를 만들어서 한때 미국에는 절반 이상의 자동차가 전기 자동차였던 적도 있어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자동차가 대중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미래 자동차에 대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 핵심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무인 자동차고요. 무인 자동차 는 크게 자동주행 시스템과 자율주행 차량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자율주행 차량이라고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은 1939년에 뉴욕의 세계 만국 박람회에서 제너럴 모터스가 선보인 퓨처라마라는 그 이제 무인 자동차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이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져 가지고 사실 제 박사 논문의 모델로 사용할 정도로 그 당시에 이제 만들어졌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자율주행 차량은 미국의 한 회사에서 광고로 이제 사용했던 그림입니다. 그 자동차에 도움이 있고 가족들이 보드게임을 하고 있죠. 자동차에 이제 운전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 저 당시에 저 광고가 1950년대에 나가면서 사람들이 아 이제 자동차도 우리가 운전하지 않고도 되게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이 무인 자동차의 장점이 뭘까요? 첫째, 술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졸지 않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키를 꽂으면은 자기 할 일을 다 합니다. 기분 나쁘다고 어디 돌진하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안전하다는 거죠. 굉장히 안전도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에 있어서는 자기 생명과 직결되는 게 교통사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기 때문에 활용 욕구가 사실은 굉장히 높고요. 두 번째는 비슷한 알고리즘을 갖고 움직이는 차들끼리 운행을 하다 보면 교통 효율성이 굉장히 향상이 됩니다. 길 막히는 구간이 굉장히 줄어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료 소비도 줄어들고 환경 오염도 많이 해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재 전 세계에서 굉장히 경쟁적으로 무인 자동차를 개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첫 번째로 자동주행 시스템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림을 보시면 기차 같죠? 지금 보시면은 승용차끼리 있는 군집이라 그럽니다. 플래툰이라 그러는데 군집이 있고 이쪽에 이제 트럭만 있는 그런 군집이 있고 밑에는 섞여 있는 군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일반 승용차 운전자들이 승용차들만 모아서 이제 자동주행으로 가는 거고 둘째는 물류 수송을 위해서 트럭끼리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기차와 다른 점이 뭐냐? 기차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로 서로 상호 간의 거리를 유지를 하면서 일정 속도로 지나가게 같이 이제 주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그 효율성과 그 다음에 장점을 모두 가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이 시스템을 모든 도로에 깔 수 있느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고속도로 특정 구간에만 자동 주행 구간으로 정해놓고, 내가 어디를 갈 때 그 지점마다 저 자동주행 구간을 들어갈 수 있는 그 입구를 만들고 또 일정 구간마다 나올 수 있는 출구를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입구까지 막 이제 자기 혼자 운전하고 갔다가 들어가서는 이제 그 자동으로 주행을 하고 다시 이제 내가 빠져나오고 싶을 때는 수동으로 빠져나오는 그런 알고리즘을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 시스템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자율주행 차량입니다. 차가 이제 알아서 움직인다는 뜻인데요. 지금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검색업체 구글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구글이 사실은 지금 자율주행 차량의 세계 최고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 위에 보시면은 뾰족하게 튀어나온 게 있죠. 이게 이제 레이저인데요. 이게 계속 정말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정신없이 돌아가면서 주변에 있는 차량,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뭐 동물들, 자전거, 장애물들 다 감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GPS 센서를 통해서 내 위치를 항상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목적지의 좌표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차 앞에 있는 레이더를 가지고 앞차 간격을 확인하면서 계속 자동적으로 주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목적지까지 가는 것이 자율주행 차량입니다. 실제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동주행 시스템하고 좀 다르게 활용할 수 있는 도로의 범위가 굉장히 넓다는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글이 사실은 처음에 말씀드린 지금 자율주행 차량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완성차를 가지고 개조를 해서 이제 그 만든 자율주행 차량인데 구글이 올해 5월에 자신들의 모델을 내놨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아마 그 어린이분들은 꼬마 자동차 붕붕이라고 이제 뭐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 세대 만한지 모르겠는데요. 좀 비슷한 그 차가 하나가 있죠. 그 위에 차하고 밑에 차하고 가장 커다란 차이가 뭐냐면은 우리가 조작기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우리가 운전할 때는 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엑셀러레이터가 있고 브레이크 페달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차는 없어요. 없고 지금 손이 있는 그림이 있는데 차량 스타트 버튼하고 비상시에 누르면 멈추는 버튼 두 개를 기본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옆에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노인분들 그 다음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을 겁니다. 맹인 인도견입니다. 앞을 못 보시는 맹인 분들 같이 이제 교통 이동 약자분들이 자유롭게 타고 뭐 음성인식을 통해서 목적지를 입력하면은 좌표를 찾아서 알아서 그냥 데려다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이제 개발이 굉장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뭐냐? 사람들과 사실은 자동차 관리는 정부에서 많이 하잖아요. 헷갈려 하는 게 갈등의 초점이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차야? 로봇이야? 이게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면은 차는 반드시 핸들이 있어야 되고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되는 쟤는 없거든요. 그래갖고 미국에서는 지금 저게 논란이 뭐 나름대로 재미있게 진행이 되고 있어가지고 뭐 우리나라는 지금 저런 기술에 좀 후발주자지만 계속적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재미있는 포인트 같아요. 그러면 이런 시스템들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제 과학자 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시스템을 개발할 때 무엇을 고려해야 되는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그림은 제가 한 10년 전에 이제 자동 주행 시스템 시뮬레이터를 만들어가지고 뭐 땜질도 하고 프로그램도 짜고 여러 가지를 해서 만들어가지고 실제 사용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때 이제 여러 가지 했던 실험 중에 일부인데요. 실제 자동 주행 시스템을 탔었던 피실험자들의 89%가 아 이거 굉장히 좋아 이런 거 탔으면 좋겠어라는 반응을 줬었고 그 다음에 61%는 아 이거는 내가 고속도로에서 톨게이트에 돈을 지불할 것처럼 이 특정 자동 구간을 사용할 때 돈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라는 의사표명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재미있는 것이 주행 속도인데요. 저는 굉장히 운전을 100km 이상 밟으면 큰일 나는 줄입니다. 근데 120, 140, 160km 세 가지 옵션을 주고 이제 운전을 했었는데 한 50%의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140km 자동 주행을 굉장히 좀 가장 알맞다. 그리고 이제 자동 주행 시스템은 빨라야 된다라는 관점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50%의 피실험자들은 120, 160km로 좀 분산이 돼가지고 좀 재미있는 결과를 그때 뽑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 대신 졸리답니다. 이게 자동으로 가다 보니까 졸거든요.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 주행 구간에 들어갈 때는 수동으로 들어가고 나올 때는 수동으로 나오는데 저 시뮬레이터도 사고 모듈이 있거든요. 실제 사고 나신 분들이 있었어요. 뭐 사고 난다고 부셔지는 거 아니지만 사고 굉음은 제가 들리게 만들어 놨었는데 그걸 듣고 이제 놀라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도 연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율주행 차량의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불행히도 제가 한 건 아니고 시스코라는 미국의 IT 업체가 한 건데요. 자율주행 차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동차에 대한 신뢰입니다. 걔를 못 믿으면은 내가 저 차를 못 타요. 왜냐면 내가 조작을 안 하니까. 그런데 이제 결과를 보면은 되게 재밌는 게 브라질이라든가 인디아라든가 중국, 미국, 러시아, 캐나다. 굉장히 땅덩어리가 넓은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신뢰도를 갖고 사용하고 싶다고 굉장히 이제
반기는 분위기인데 제일 끝에 보시면 독일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신뢰하는 퍼센트가 갑자기 확 떨어지더라고요. 분명히 저 두 나라는 자동차 강국입니다. 근데 굉장히 땅이 좁은 나라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앞으로 저걸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전 세계 10개국에서의 자율주행 차량 신뢰도는 57%로 낮지 않다는 결과를 뽑은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금 부정적인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든 기술이 아름다운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킹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건 실제적으로 해킹이 일어난 사건인데 지금 운전자 얼굴 표정을 보면 황당한 표정이죠. 근데 뒤에 빨간 옷, 검은 옷 입은 분들을 보면 뭐 연출된 거지만 해커입니다. 굉장히 재밌어하죠. 이게 뭐냐. 손바닥에 있는 보드를 $20 수준으로 만들어가지고 저 차에 장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에 캔 네트워크라고 무선 네트워크 있는데 그걸로 뒤에서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뒤에서 조절하는 대로 클락션이 막 울리고 그 다음에 차가 막 이렇게 좌우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속도 제어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수동주행을 운전하시던 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죠. 연출된 거지만 실제적으로 아마 운전 주행하시다 연료 떨어져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제어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이제 상황이 실제적으로 벌어질 수가 있고 저런 이제 상황을 악의 무리들 혹시 뭐 나타나서 저런 거를 주도를 한다면 정말 전 세계가 큰일 날 수, 교통 시스템에 난리가 날 수도 있는데 저런 것들을 역으로 방어할 수 있는 기술 같은 경우에도 무인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다라고 이제 하나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쨌든 자동차는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핸들 위에 손을 올려놨어야 됐고요. 그 다음에 70년대 추석 때 고향에 내려갈 때는 거의 버스라든가 기차에서는 난리를 쳤었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의 로망입니다. 로망 스포츠입니다. 드리프트도 하고 F1 스포츠도 있고 굉장히 좋은 도구인데 이게 지금 굉장히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차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인터넷 다 연결되고 사물 인터넷 연동이 돼서 차량 컨트롤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요. 휴식 공간도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지금 자동차가 진화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2035년은 전 세계의 차량의 10%가 무인 자동차로 교체가 예상되는 시기고요. 2050년 제가 70 정도 될 때인데 이때는 전 세계의 100%의 자동차가 무인 자동차로 교체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장밋빛 전망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목표는 있어야겠죠. 어쨌든 저런 그 지금 로드맵을 가지고 기술들이 발전되고 있어가지고 자동차에 대한 그 발전 속도는 그 어느 때보다 지금 굉장히 빠르다고 말씀을 드리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나르는 융탄자, 양탄자, 우리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교통수단, 이동수단은 과학기술의 집합체고요. 그 다음에 모든 과학자들의 꿈이고 우리 일반인들의 생활에 가장 근접한 과학기술의 결과물입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학생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사회의 주역이 되실 때는 자동차 개발은 또 다른 문제일 거예요. 지금 이미 하늘을 나르는 자동차, 땅을 움직이고 하늘을 동시에 날 수 있는 자동차가 이미 프로토타입이 나서 개발이 되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성인이 되면 나르는 양탄자를 개발을 하실 것 같아요. 과학에 대한 관심 굉장히 많이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훌륭한 연구하시고 혹시 저거 개발하시는 분 계시면 저 좀 태워주십시오. 제가 기꺼이 탈 거고요. 제가 딱 15분 동안 자동차 역사 570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무인 자동차에서 이제 하늘을 나는 자동차까지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일들이 모두 다 현실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재밌게 들었는데요. 자, 방금 전에 그 해킹 말씀하셨잖아요. 네. 어찌 보면 이 요즘 가끔 발생하는 그 급발진 문제도 네네. 자동차에 이제 컴퓨터가 탑재되기 시작하면서 네네. 가끔 나오는 오류 작동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진짜로 그런 해킹이 생긴다면 자동차가, 무인 자동차가 원래 가고자 하는 사람의 의지와는 다르게 또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정말 위험한 거죠? 네, 네. 근데 거기에다가 하나 더해서 네. 무인 자동차와 유인 자동차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교통 시스템은 어떻게 될지 혹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예, 교통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굉장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무인자동차의 유형인 자동주행 시스템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도로 시스템하고 차하고 서로 이제 정보 통신을 교환을 하면서 이제 그 도로 상황을 인지를 하고 입출구 관리를 하면서 기존의 차들하고 좀 떨어져서 운행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1차로 같은 경우에는 자동주행 차선 차량만 다닌다든가 나머지 차선은 일반 차량이 다닌다든가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그 서로 좀 이렇게 좀 격차를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운데 중앙 분리대를 세워 가지고 안전을 고려한다든가 이런 좀 다양한 그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차량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도로와의 인터페이스는 그렇게 많은 부분은 없고요. 이미 자동차 상호 간의 인터페이스 기능과 그다음에 기존의 자동차들을 감지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커다란 염려는 없어도 될 것 같고요. 구글이 지금 100만 킬로미터 이상의 시험 주행을 했지만 아직까지 사고는 없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정말 앞으로는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궁금하기도 하고 전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우리나라에도 올해부터인가요? 전기자동차가 출시됐는데 네, 네. 혹시 무인자동차가 나오게 되면 이런 그 연료 같은 것은 뭐 종류에 상관없이 다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그렇죠. 지금 자동차의 발전 유형을 보면 일단 동력원이 이제 하나의 커다란 소스가 되고 있는 게 뭐 석유 자원의 고갈이라든가 환경 오염 이 문제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굉장히 푸시가 되고 있는데 사실 무인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좀 기능적인 측면의 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의 동력원이 무엇이냐인가에는 전혀 좀 인디펜던트한 서로 이제 상관이 없는 네.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야, 이게 무인자동차가 되면 그 운전을 안 하니까 차에 타 있는 사람은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차 주인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사실 그 무인자동차라는 단어를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데 영어로 이제 드라이버리스 비클이거든요. 이거는 운전자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안에는 사람이 있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그 영어에 대해서 한 번쯤은 앞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멀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펼쳐질 재미난 자동차 세상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 우리 최도훈 박사님께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보신 것처럼 2050년이 되면 거의 모든 차량이 무인 자동차가 될 거라고 구글은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세상이 오면은요, 차에다 기름을 넣고 엑셀을 밟고 브레이크를 밟고 하는 일들이 추억 속의 일이 된다는 건데, 뭐 좋은 세상일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아쉽달까?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자, 어쨌든 놀랍기만 한 과학 세상, 사과나무는 계속 이어집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